그래서 오늘 예배의 제목이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미스바 광장에 모였을까?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망하게 되었을 때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으로부터 망하게 됐을 때 전쟁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지금 대한민국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내가 가서 교만하게 나라를 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을 제거하라. 여러분들 우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은 지금 전시 하나님보다 자기를 믿고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저 사람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고 저 사람을 믿어야 되겠다는 게 우상입니다. 그런 우상들을 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사람을 따라갑니까?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러고 사무엘상 7장 3절에 우리가 말씀을 돌아가자는 거죠. 오직 우상을 제하고 네가 더 믿고 따르는 거 다 버려라는 거예요. 얄량한 거 믿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식 새끼 믿습니까?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믿으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하나님밖에는 믿을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르되 이스라엘은 전쟁 준비하러 나가자가 아니라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무엘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응답하시면 대한민국이 삽니다. 아무리 우리가 장기를 뿌리고 생각을 하고 뭐 연구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블레셋에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좌파들이 다 장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도망가게 했던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발 불안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더한 사람을 따라다니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의 죄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고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서 아수르 때문에 블레셋 때문에 바벨론 때문에 망한 적이 없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없어서 국가와 민족이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망한다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광장에서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때도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죄들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 추종하면서 거기에 몇천 명 모여가지고 나라 구하겠다고 그러고
정작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시다 하는 여기는 100명도 안 모이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제발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성업을 살리고 우리 자신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나 한 명이라도 나와야지 해야죠. 아유 누가 하겠지? 누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지? 그렇게 해서 북한이 망한 거고 러시아가 망한 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좌파들 좀 나왔다고 막 불안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막 아이고 슬쩍 어디라도 가가지고 태극기라도 좀 흔들어야 되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 자리로 나오세요. 이 자리에 나와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야, 이 성경의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정말 진리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자가 주님이 찾으신다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읽어보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게 하자고 통해 자복운동하면 구름대같이 모여야 될 건데 100명도 안 모이고 내가 막 대한민국 다 살려준다는 데는 막 사람 바글바글하게 모이니까 이게 주여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런데 제가 그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너무너무 대한민국이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럴 때 그 민족이 망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멸시하고 그냥 사람 따라 나가고 금송아지 섬기고 그냥 하나님보다 다른 것 더 믿고 섬길 때마다 국가와 민족이 망해왔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는데 여기는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너무나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보이는데 대한민국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자,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겠습니다. 고력 좀 더 올려주세요.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주의 백성 선포합니다. 이곳으로